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네, 오늘은 에르메스에서 작고 반짝이는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진짜 많거든요.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실버 주얼리들을 쫙 까고 뒤에 비싼 것들 보여드릴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가득가득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저번 하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 샹달 팔찌. 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굵은 켄따개들이 이렇게 엮여있고 진짜 굵고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실버이지만 솔직히 이거는 좀 선남은 가격이죠. 골드 가격이긴 한데 230만원이었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여름에 하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팔찌입니다. 진짜 시원해 보이고 중량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멋스러운 팔찌예요. 남성분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샹달 팔찌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저도 아직 안 까본 아이들이에요. 하영 특징 아시죠? 하울 찍기 전에 절대 먼저 열어보지 않는다. 하울 it's first.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아직 안 열어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뭐 샀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두둥. 이렇게 짤랑짤랑거리지? 오!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아까 저 반지 위에 있던 그런 고정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아마도 검지에 끼려고 산 것 같아. 아, 좀 크다. 엄지. 오, 엄지 같네. 이거 너무 멋있네. 솔직히 또 까먹고 있었는데, 와, 이 에르메스 실버가 처음 보면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밝고 티 하나 없고 되게 진짜 거의 플래티넘 같은 수준의 밝음이거든요. 보통 실버랑 그 광택감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진짜 쓰다 보면 이제 점점 광택이 죽어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몇 년 쓴 샹달 반지가 있는데 걔는 이제 거의 수명을 다 했을 정도로 제가 막 그 용액에도 많이 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진짜 처음 보면은 실버에 속습니다. 이게 실버에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속아. 솔직히 오래 쓰려면 골드를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을 하고 싶으면 화이트 골드를 사는 게 맞아요. 실버는 진짜 그냥 그 초반에만 예쁘고 관리 안 하고 이러면 변색 시계 오잖아요. 근데 막상 또 가서 보면은 가격대도 괜찮고 막 반짝반짝 예뻐 이러다 보니까 좀 속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주얼리 중에 반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저의 바램은 열 손가락 다 낄 만한 실버 10개, 골드 10개를 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실 새끼손가락은 제가 여기 마디가 별로 없어서 반지가 너무 잘 빠져서 못 끼겠고, 저는 보통 이렇게 엄지, 검지, 약지 이렇게 끼는 걸 좋아해요. 양손가락에 이렇게 세 개씩. 네, 이렇게 그 세트를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버 낄 때는 엄지에 이거를 끼면 된다. 그리고 다음 거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두둥. 과연. 아! 이거는 좀 이따도 나올 골드에도 있는 요 반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손에 이 반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디자인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제 요즘 최애 반지가 좀 이따 나올 그 골드이기 때문에 이게 실버도 있길래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가격은 거의 한 3배인가? 4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버로도 하나 사봤다. 아이고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드네. 이게 제가 실버지만 플래티넘 같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되게 그 웨딩밴드 같아요. 보통 여기 약지에는 커플링이나 웨딩밴드를 끼잖아요. 근데 저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쁜 반지를 그냥 내 맘대로 낀다. 그리고 다음 두둥. 아! 이거는 굉장히 굵은 요런, 이거 너무 크네. 이거 제가 좀 살 빼기 전에 사가지고 다 진짜 크네, 반지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진짜 존재감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뚫려 있고, 이거는 밖에서도 제가 끼신 분들 많이 봤는데 진짜 예쁘고, 이건 손가락에 이렇게 딱 하나만 껴도 완전 포인트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예뻐요. 그쵸? 와, 진짜 지금 이렇게 손을 보면은 손이 너무 눈이 부실 정도네요. 와,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실버가 가득가득한, 너무 예쁘죠? 와, 이 상태로 진짜 유지되면 너무 좋겠다. 와, 너무 예뻐. 일단 실버 주얼리들 가볍게 한번 까봤고요. 이제 가볍지 않은 골드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반지랑 이런 걸 다 빼고 왔고 언박싱을 해보면서 하나씩 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반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실버랑 같은 라인이에요. 네, 이건데 로즈 골드로 되어 있는 저의 최애 반지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반지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딱 껴도 되게 존재감 있는데, 이게 웨딩밴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웨딩밴드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아마 남자분이랑 맞는 사이즈 잘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실버로 끼면 좀 그렇겠죠, 남자분은? 남자분들은 로즈 골드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저는 웨딩밴드를 껴야 하는 자리이지만 제 맘대로 그냥 제가 끼고 싶은 반지를 낀다.
그죠? 최애 반지이고요. 반지를 보여드린 김에 반지 하나 더. 이거는 샹달 골드이고 샹달 실버는 이거보다 좀 더 통통하고 존재감이 있는데 얘는 골드여서 그런지 조금 더 납작하고 이 캔 뚜껑도 조금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조금 더 썰을하고 여성스럽게 낄 수 있는 반지입니다. 이거 아마 되게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골드로 된 에르메스 반지를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아마 1순위가 샹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에르메스의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엄지에 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낄 수 있는 네 반지.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린 팔찌인데 이 반지랑 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멀한 곳 갈 때 네, 이렇게 세트로 많이 끼고 갑니다. 이런 까르띠에 러브 팔찌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막 여러 개 스타크업 해서 껴도 되게 예쁘잖아요. 요새 그렇게 연출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러브 브레이슬릿 굵은 거, 얇은 거, 막 실버, 골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저도 원했는데 딱 맞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뱅글 팔찌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보면은 설탕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네. 에르메스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다이아들 이렇게 박혀있는 거 설탕가루 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H 로고에 설탕가루가 뿌려져 있는 팔찌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두 개 해도 예쁘고요. 확실히 이렇게 다이아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저는 다이아가 있음으로써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비싸지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TMI 하나 말하자면은 제가 원래 여기 피어싱을 딱 이렇게만 끼거든요. 제가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큐빅 같은 것도 막 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큐빅이 빛을 잃으면 또 사고 또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아 투자를 하자 싶어가지고 여기 밑에는 다 다이아로 바꿨고 이거는 사실 이게 1캐럿인데 1캐럿짜리 다이아를 여기다 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모이사나이트로 꼈습니다. 근데 은근 광택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큐빅이나 막 이런 거에 하지 말고 다이아 최소 렉그로운 다이아 아니면 진짜 최소 모이사나이트 이렇게 하면은 저는 딱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얘도 반짝반짝 거리는 게 정말 정말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껴도 예쁘다. 로즈골드 컬러를 제가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나이 얘기 나왔네. 원래는 다 실버만 했었어요. 제가 여름 쿨톤이고 이러니까 난 실버가 잘 어울려 이러면서 실버만 했었는데 또 이 골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노란 옐로 골드의 매력도 있고 이렇게 로즈골드의 매력도 있고 이래서 요새는 가리지 않고 그냥 예쁜 거를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조건 실버 했으면 다 실버 해야 돼. 골드 했으면 다 골드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전 다 섞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시계도 저는 콤비 시계가 많아서 실버랑 골드 컬러가 섞여있기 때문에 실버 골드 막 섞어서 마음대로 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쁜 게 있으면 그런 톤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사는 편이다. 그리고 제 영상에는 항상 끝판왕이 있잖아요. 오늘의 끝판왕 소개합니다. 이렇게 생긴 체인인데요. 아까 그 다이아가 설탕가루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설탕 범벅이거든요. 이거 거의 핫도그에 설탕 뿌린 것처럼 범벅이 된 팔찌이고 켈리 더블 브레이슬릿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줄로 되어가지고 와 진짜 옆에 있으니까 얘만 존재감이 미쳤어요. 이게 이렇게 팔 움직일 때마다 빛의 그거를 엄청 받아가지고 진짜 빼곡하게 다이아가 수놓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사실 엄마가 사셨는데 이거를 제가 정보를 찾아보려고 찾는데 에르메스 공홈은 물건이 스탁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좀 찾아본 바로는 이게 더블 켈리 브레이슬릿이고 아마 가격이 한 제 생각에 1800, 900 하지 않을까 싶은데 2000만 원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가격을 영수증 찾아보고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서 넣어놓을게요. 근데 이렇게 다 껴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분해나죠? 있어 보인다.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되게 이렇게 연출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달려가지고 좀 무겁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연출해도 되고 되게 딱 맞게 연출해도 되고 이걸 좀 더 길게 늘어뜨려서 해도 되고 그리고 초커로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게 팔찌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이렇게 좀 드러나는 옷 입고 이거 딱 달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 진짜 끝판왕 인정.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막 오마이걸 미미님 보시면은 막 목걸이 막 여러 개 레이어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로 여러 개 레이어 해가지고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목걸이입니다. 진짜 연예인분들 중에 오마이걸 미미님이 이런 주얼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인스포를 되게 많이 얻는데 막 이런 팔찌도 그렇고 막 여러 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지 않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작고 반짝이는 하울들을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원래는 실버 주얼리, 골드 주얼리 나눠가지고 제가 평소에 어떤 주얼리하고 어떻게 매칭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뭔가 약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끝판왕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평소에 주얼리 어떻게 연출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액세서리 연출법 비디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